안녕하세요. 해운여학원의 진약바입니다. 오늘은 SHMS, 우리 학교 교직원 분이신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SHMS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스위스의 호텔 학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저는 한 뭐 수백 개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수백 개는 안 되고 한 열댓 개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오늘 SHMS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스위스 호텔 학교가 이렇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호텔 경영 학교 이제 대학교의 호텔 경영 학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약간 뭔가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 실무 중심? 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1년에 인턴십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되세요. 학교 내에서 이제 인턴십 코디네이터 분이 학생들의 인턴십을 알선해드리며 네, IRF라는 인터내셔널 리크루트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인사과 담당자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방문하셔서 학생들을 채용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거는 인턴십이 네. 좀 길고, 네. 네, 좀 실무 중심적이고, 네. 예, 그렇다. 뭐 이제 사실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이렇게 그냥 뭐 그냥 학과정으로 사실은 이제 대학의 코스로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스위스는 네. 좀 더 실무적이면 뭐 이렇게 막 테이블 세팅도 배우나요? 아, 네, 맞으세요. 아, 네. 테이블 세팅도 배우면. 1년차 때 학생들은 푸드 앤 베버리지 경영 중심으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학교 내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학생들이 서비스며 이제 요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우시게 되세요. 아, 그렇군요. 이제 네. 프랑스 요리면 이렇게 막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고 그냥 포크 나이프 이렇게 아, 쫙 네, 놓고 맞아요. 아유 네. 사용도 힘든데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약간 스위스 호텔 학교하고 네. 다른 국가의 대학교의 호텔 경영학과하고 좀 다르다. 예, 이런 게 약간 더 실무 중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도 SHMS는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은 좀 어떨까요? 아, 네. 저희 SHMS는 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네, 두 캠퍼스는 코와 레잔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하고 레잔. 네. 네, 스위스 브러 지역으로 제네바 공항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1시간 반 정도 제네바로 이제 들어가네요. 네, 제네바로 들어가고 네. 코, 이름이 코네요. 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스펠링이 네. CA 뭐였죠? UX. 네, 네. CAUX.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발음 하는데, 혹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코입니다. 네. 프랑스어 발음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라는 데, 레잔이라는 데 어떤 도시의 크기나 환경은 좀 어떤가요? 아, 네. 코 캠퍼스는 네, 몬트로난 시내에서 기차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학사 1학년 학생들과 MA 학생들이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코펠리스라는 건물은 1906년에 지어진 건물로 네. 예전에 호텔로 사용했던 곳을 이제 학교로 캠퍼스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 캠퍼스는 네. 약간 옛날에 호텔로 쓰던데 근데 진짜 제가 사진 네. 보니까 성처럼 아, 생겼던데요. 네, 네. 그냥 뷰가 예, 끝내줘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이제 스위스 호텔 학교가 있는데 네. SHMS만의 어떤 뭐 장점? 특징?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SHMS는 네, QS 랭킹이라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에서 네, 하스피탈리티 앤 레저 매니지먼트 학문 분야에서 4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예, 굉장히 높네요. 아, 네. 예. 그리고 영국의 더비대학교 학교 인증을 받고 있고 네, 저희 학교는 네, 애플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인 학교에게 수여되는 애플 디스팅구시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제, QS 랭킹은 사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네. 이야기하는 전 세계 대학교 랭킹에서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랭킹이죠. 네. 예. 네. 호텔 경영 분야에서 네. 랭킹 4위고, 어떤 이제 뭐 약간은 이제 애플 제품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교육에 이용하나 봐요. 아, 네, 맞으세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예. 아이패드를 받게 되면 모든 수업은 아이패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패드로 이렇게 슥슥슥 네. 예, 가끔 게임할 수도 있나?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어쨌든 뭐 이제 그리고 네. 졸업하면 학위를 두 개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예. 맞으세요. 네, 학사학위 학생들은 네, 그와 동시에 SHMS의 졸업장과 영국 대학교, 더비대학교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받 되십니다. 네, 두 개의 학위를 받는 더블 디그리 네, 프로그램.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SHMS의 호텔 경영 그러면 이제 호텔 경영학과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어떤 전공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학사학위 학생들은 세 가지 전공 중에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네. 예. 호스피탈리티 경영과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이벤트 경영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디자인 경영 중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학사학위 3년차 학생들이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일반 호텔 경영. 네. 이제 우리 말로 이제 하자면 네. 일반 호텔 경영, 그다음에 이벤트 호텔 경영 플러스 이벤트. 아, 네. 또 하나는 호텔 경영 플러스 디자인? 네. 예. 디자인 경영. 아, 디자인 경영은 또 뭔가요? 학생들은 네, 호텔장 일반적인 호스피탈리티 공부도 하시게 되지만 인테리어와 같은 디자인 공부도 같이 배우시게 됩니다. 아, 그럼 약간 디자인 좀 개념이 네. 있는 친구들 혹은 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을 했는데 일은 끝까지 내 길이 아니야. 하지만 아, 네. 이제 호텔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좀 약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사 전공이 세 개가 있고 석사 전공도 몇 개가 있나요? 아, 네. 저희 학교는 석사 과정은 네. 두 가지 마스터 오브 아트 석사 과정과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그리고 온라인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석사 과정도 몇 개 있고 네. 예, 온라인 과정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제 과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제 아, 아까 이제 인턴십을 1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1년을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학사 과정은 3년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의 이론 강의와 두 번의 인턴십으로 네,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이론 강의는 18주, 네, 인턴십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하시게 되는데요. 1년 때 학생들은 인턴십을 이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18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4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을 하고 네. 또 2학년 때도 18주 공부, 4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 그 다음에 마지막은 18개월 두 번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이런 아 18주, 네, 18주 두 번, 네, 이런 18주 두 번. 아, 이렇게 해서 3년 구성되네요. 근데 18주면 좀 짧지 않나요? 아, 근데 그 중간에 방학이 있나요? 네, 중간에 네, 크리스마스 네. 9월 학기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방학 있고 네, 2월 학기 때는 부활절 방학이 짧게 있는데요. 예. 네, 짧은 기간 안에 저희 학교는 많은 이제 과목들을 네, 인텐시브하게 배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주만 4개월 약간 넘는 네. 5개월 정도 되나요? 네, 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 정도 되세요. 아, 그 네. 정도 기간을 이제 네. 공부하고 인턴십 4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대부분 6개월 정도 하세요. 그래서 채용하는 호텔 입장에서는 네, 길게 네, 그렇죠. 너무 짧으면 네. 네. 네, 그렇죠. 기껏 훈련시켜야 안 돼. 네.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6개월을 선호하세요. 그럼 그 인턴십 때는 네. 급여를 받게 되나요? 아, 네. 학생들은 네,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스위스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2,212프랑을 받으시면서 네, 생활하시게 되는데 하나로 약 요새 환율이 조금 올랐죠. 네. 네. 260에서 70만 원 정도 받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턴십 할 때 세금을 좀 떼나요? 네, 조금 세금을 내시게 되세요. 아, 세금을. 네. 네.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진짜 네.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보면 학비에 네. 그 기숙사비는 사실 공부할 때 기숙사비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인턴십 할 때는 숙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네. 인턴십 비용으로 먹고 자고 충분히 하고 학생들 보통 세이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이브해서 여행 가고 네. 막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공부, 인턴십, 공부, 인턴십, 그 다음에 공부, 공부 네. 이렇게 해서 총 6학기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이 학교 굉장히 좋고 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학할 수가 있나요? 아, 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저희 학교를 지원한 이유, 모티베이션 레터와 이력서 그리고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력 증명서와 추천서까지 네,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네, 현역원에 연락을 주시면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시고요. 네. 연락 주시고요. 네. IELTS는 이제 5.5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셔서 따시면 되고 혹시 최근에 이제 듀오링고도 시험이 있는데 받아주나요? 네, 죄송한 저희 학교는 이제 듀오링고는 아, 듀오링고는 빅입니다. 빅. 네. 자, 듀오링고 받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학비나 장학금 또 궁금한데요. 아무리 좋아도 사실 학비가 너무 비싸면 못 갑니다. 아, 네. 예.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저희 학교는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4번 학비를 납부하시게 되는데요. 네. 전체 학비는 3년 동안에 약 1억 8천 정도 소요되시거든요. 1억 네. 8천 정도? 네. 예. 학비에는 학비, 네, 기숙사, 식비,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지만 네.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학비가 아니라 먹고 자고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사실 인턴십 할 때 좀 돈을 세이브하면
약간 더 세이브 될 수는 있죠. 네. 뭐 근데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네. 부모님들은 항상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학금. 장학금 네. 어떠세요? 네, 저희 학교는 다양한 장학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성적 우수자 학생들에게 최대 30%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30%지만 예, 30%가 이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심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네.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이 SHMS를 추천하고 싶은가요? 어떤 학생들에게 이게 잘 맞는 학교인지. 예. 네. SHMS는 가장 네, 스위스에서 큰 학교로서 많은 동문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인맥을 쌓을 수도 있으며 저희 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호텔리어 하스타이트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불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불어 예 네. 좋아하는 학생 있죠. 봉주를 하면서 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제외국어로 불어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불어를 좋아하시는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오시면 많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캠퍼스가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럭셔리한 호텔을 사용해서 캠퍼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호텔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참 이제 그 뭐 혹시 이런 쪽에 약간 관심이 있고 이런 포커스를 좀 생각하신다면 SHMS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그 우리 한국에서 TV에 한번 사실 SHMS가 정말 옛날이긴 한데 네 맞아요. 기억하시는군요. 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인가 이게 이런 데에서 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갖고 그 당시 한참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한국 동문들이 의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뭐 약간 한국 동문들 좀 좋아 이렇게 약간 인맥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SHM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해운유학원을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더 자세한 사항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다른 스위스 호텔 학교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